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아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실적과 함께 FOMC 회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그 결과 앞두고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세븐에서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 일단 지금 뭐 이 FOMC를 앞두고 좀 그 불안 심리들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많은 그 대다수의 어떤 그 분석들을 보면은 금리 동결, 그리고 이제 기존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변수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조금 이제 오히려 강한 어조의 좀 정책 확인, 완화정책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부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연준이 정책 목표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가 완전 고용이 두 가지인데, 아직 고용시장의 회복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최우선으로 가는 과제가 고용 회복이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처럼 지금 테이퍼링에 관련된 논의들 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 때 구체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스탠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들이 4월에 시작이 됐고 6월에 조금 진전이 됐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가 이제 굉장히 그 관심사인데,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경기 회복 속도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연준이 판단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지속될지 여부가 아마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6월 회의에서 경제의 상당한 진전을 확인하지 못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7월에 이러한 표현에 과연 변화가 나타날지. 근데 지금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델타 변이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연준이 조금 더 나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고용 회복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지금 대다수의 분석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연준이 아무래도 한 3분기 내에는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이번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3분기 내에는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이런 쪽의 어떤 의견들이 지금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말하는 진전을 확인한 것, 그게 과연 어떻게 기조가 변할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처럼 이제 고용 회복을 연준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지표를 보면 사실 실업률도 높아지고 고용률도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연준이 원하는 완전한 고용,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그 고용 지표가 조금 오히려 후퇴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고용시장 회복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돈을 안 줘야지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7월 중순까지 한 25개 주에서 수당 지급이 종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종료가 된 주 쪽에서는 확실히 지금 실업률이 떨어지는, 이제 좀 가시화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머지 28개 주는 공식적으로 9월 6일 날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는 이제 모든 주들이 9월 초에 종료가 된다는 것을 보면은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는 7월, 8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 그러니까 9월에 종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찾아나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지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지 여부가 이 연준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연준이 이렇게 고용 지표의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3분기에 어떤 그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고용 지표가 좀 돌아서는 게 확인된 이후에
한 빨라도 9월 FOMC 정도에서 테이퍼링 시그널을 좀 공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뭐 많은 지금 전망 그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분석은 9월 FOMC에서의 어떤 테이퍼링 그 이제 본격화 이런 쪽으로 전망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당 뒤에 숨어있던 진짜 고용이 얼만큼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회의가 첫날 이뤄졌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1.23%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 2년물 단기권은 지금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이제 국채금리 향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1.2% 밑에까지도 갔었어요. 네. 사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상향한 이후에도 연준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연준의 지금 스탠스가 이렇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면서 테이퍼링 우려는 계속 이제 좀 완화가 됐었죠. 물론 이제 이게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이거의 반복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델타 변이라든가 또 이제 완화적인 ECB의 지금 스탠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해서 10년물이 계속해서 지금 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점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약세 국면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7월 FOMC에서 연준의 기조가 재확인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리는 좀 더 이런 그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좀 하락세가 과하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점은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추가 낙폭은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회복이라든가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 수준의 금리 레벨은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향후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금리는 결국은 좀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정도면 금리는 확실히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금리의 하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의 매수세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다시 한번 국채금리의 반등세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과연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유효한 섹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모신소재입니다. 코스모신소재는 기능성 필름과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는 삼성전기, 삼성 SDI 등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 니켈과 코발트 망간 NCM 설비를 1,500억 원 신규 증설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증설 물량은 5만 톤 수준인데요. 점진적으로 증설한다는 스케줄을 반영하면 생산 능력이 내년에는 4만 톤, 2023년 말에는 7만 톤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NCM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데요. 하이니켈 NCM 양극재로 만든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성능을 올리고 제조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반기 에즈에너지 솔루션의 하이니켈 NCM 양극재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양극재 주요 원료인 전구체 생산 능력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울산에 공장을 지어서 내재화하기로 했는데요. 자, 앞으로 실적 성장 가속화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종목은 철강과 에너지, 식량 등을 영위하던 종합상사에서 친환경차 부품으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구동모터코어 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이 구동모터코어를 46년간 생산해온 자회사 포스코 SPS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한 대의 이 구동모터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앞으로 전기차
2차의 듀얼과 트라이얼 모터 적용이 확산된다면 멀티플 수요 확대가 기대되면서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25년까지 1,000만 대 분량의 구동 모터 코어 수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중국의 모터 코어 생산법인 포스코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중국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외에도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저변을 넓혀나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자, 앞으로 실적 성장 기대를 할 수 있을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첨보입니다. 첨보는 전해액 관련주인데요. 전해액은 양극과 음극의 이온을 전달하는 물질로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 효율성을 담당합니다. 첨보 주력 산업이 이 전해액의 원가 비중 40%, 전해질 염과 원가 비중의 30%인 첨가제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전해액 제조사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의 주요 기업에 납품됩니다. 이 첨보는 기존 생산 능력 대비해서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제품 믹스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고급화 경쟁을 펼쳐나가면서 이 소재 가운데서도 가격이 센 F전해질 증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강력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첨보 성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하는 시장 속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전기차 그 가운데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FMC와 함께 지금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면서 여기도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가장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신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실적에 좀 기반을 둔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뭐 어제 최근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좀 상향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넘어서는 이런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나타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의 흑자 전환이 나타났다는 부분이 이제 특징적입니다. 이제 유럽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의 개선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그 ESS 분야도 미주 쪽의 전력용 프로젝트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반기가 일단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신모델 채택이라든가 또 ESS 부문의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의 판매 확대 그리고 이제 OLED 소재의 채택 증가라든가 이런 게 전사업 부문에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좀 지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배터리 부문의 그 북미 시장 증설 이슈죠. 지금 이제 삼성 SDI만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이런 그 자동차 업체하고의 어떤 제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도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반기에 이제 뭐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좀 약점으로 부각되던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삼성 SDI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터리 관련해서 수익성이 확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 투자 확대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와 함께 전기차 소재 쪽에서도 같이 분위기 반전이 일어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걸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할 기업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예상으로는 2분기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LCD 패널이 좀 이제 최근에 가격이 어떤 그 이제 좀 하락 그 네. 어떤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쪽으로의 어떤 그런 완전히 이제 그 변화가 이제 기정사실화 되면서 내년이 되면은 아마도 OLED 비중이 53%가 되면서 LCD 매출 비중하고 이제 반대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LCD 중심이었다면 이제 OLED 중심으로 바뀌면서 결국 이 부분이 내년에 이제 OLED의 어떤 흑자 전환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LCD 쪽에서 줄어드는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를 볼 때는 이제부터는 OLED의 어떤 점프업
이쪽에서 이제 좀 그 포커스를 맞추고 주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향후에는 내년부터 이제 목격화될 이런 OLED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세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 포인트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이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투자자들이 참 답답한 종목인데 그래도 실적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OLED 쪽에 성장성을 맞추면서 끝까지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